여행하고 싶어지는 계절 봄.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조금 더 특별한 봄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데요. 불타는 나의 마음을, 뜨거운 나의 마음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봄이 오니까 설레다 못해 불타고 뜨거운지 마음을 가진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봄하면 나들이 가셔야죠. 떠나셔야죠. 어디로 갈까요? 바로 청주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저 떠납니다. 함께 가시죠. 불타는 나의 마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해 볼까요? 전국 곳곳에서 봄 소식을 전하는 요즘 청주의 봄은 어떨까요? 시티투어 타고 봄나들이 명소 찾아가 봅니다. 청주 시티투어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청주의 역사와 생활을 대표하는 코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코스, 문희 문화재단지 먼저 둘러볼까요? 멋있는 대청호가 보이는 이곳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곳이고 어딘가요? 네, 여기는 1980년도에 대청댐, 여기가 원래 오가리강이 있었던 자리인데 대청댐을 만들면서 여기에 35개 마을이 수몰이 됩니다. 그래서 35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을 이주시킴과 동시에 거기에 우리가 길이 보존하고 아껴야 될 우리들의 문화재가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옛 마을과 관청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청주 문희 문화재 단지. 어른들은 옛 추억을 꺼내보고 아이들은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을 만하죠. 살아있는 임금은 4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령이 북향 4배를 합니다. 그 전패를 현령이 책임지고 모시는데 그 전패가 뭐 곰팡이가 났다든가 쥐가 쏠았다든가 그러면은 뭐 삭탈당하고 뭐 감봉하고 아주 심지어는 처형까지 당한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여러 가옥 가운데 양반들이 살던 고대 광실을 둘러보았는데요. 자연과 어우러진 양반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오늘 이게 또 문희 문화재 단지에 왔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시티 투어를 이용하니까 청주의 유명한 이렇게 문희 문화재 단지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또 해설 선생님께서 설명까지 다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청주 시티 투어 버스가 봄바람 따라 도착한 곳, 충북 최고 규모의 시장으로 손꼽히는 육거리 종합 시장입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각종 생활용품이 가득, 구경하는 재미는 덤이라는데요. 지방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곳이 재래시장입니다. 예, 한 3만 평 규모에 한 점포가 1,600개 정도 점포하고 노점상이 있어서 아주 대규모로 형성된 시장인데 시장 전체 아케이트를 씌워가지고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습니다. 시장에 왔으니 허기진 배와 장바구니를 채워볼까요? 상큼한 과일부터 싱싱한 채소, 그리고 향긋한 봄나물이 손님들을 반겨줍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색다른 시장 풍경, 봄의 파릇한 기운이 가득 느껴지네요. 지금 막 식욕을 부르는 이 소리. 이야, 이 김치전에, 메밀전에, 막 동그랑땡까지. 족발이며 꽈배기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치기 힘든 비주얼이죠. 아시죠? 이 추억의 꽈배기만. 왜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시장 놀러가면 이렇게 달달한 설탕 묻혀있는 꽈배기 사달라고 많이 졸랐잖아요. 딱 그 맛입니다. 진짜 이거는 청주 육거리 시장에 오셔야지만 맛보실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꽈배기 꼭 드셔보셔요. 먹거리는 물론 없는 게 없는 육거리 종합시장. 봄을 만끽하는 코스로 제격이네요. 아니, 두 분은 육거리 시장을 구경해봤잖아요.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뭐가 제일 재밌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파시는 분들도 인심이 좋으셔서 많이 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장 인심이 좋죠. 저는 이게 시장 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코너가 한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 같은 거를 파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더 싼 거 찾기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청주 시티투어의 마지막 장소, 정북동 토성입니다. 혜정 씨가 다른 참가자들보다 한 발 먼저 도착해 둘러봤는데요.
이곳은 삼국시대 토성이 있던 자리로 최근에는 멋진 일몰 사진을 찍는 곳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정북동 토성에서는 누구나 예쁜 인생샷 건질 수 있습니다. 설레는 봄이면 봄마다 나들이 떠나고 싶어 베이비. 여러분, 저와 함께한 청주 시티 투어 어떠셨나요? 청주의 볼거리, 먹거리 너무너무 즐거우셨죠? 저는 즐거웠습니다. 자, 이 봄에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청주에 있는 시티 투어 버스로 함께하세요.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봄.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긴 하지만 청주에는 따스한 이 계절을 즐길 곳이 많습니다. 청주의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시티투어 타고 봄나들이 즐겨보세요.